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새로운 수냉쿨러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수냉쿨러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는 딥쿨의 LD360입니다. 딥쿨 LD360은 360mm 규격의 3열 수냉쿨러이며 블랙 컬러만 출시되었습니다. 패키지는 환경 책임 정책에 따라 친환경적인 무지박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고 상자를 오픈 시 가장 먼저 라디에이터 팬이 포장되어 있고 그 아래 펌프와 각종 부품 및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냉쿨러가 지원하는 소켓은 인텔 LGA1700, 1200, 1155X 소켓, AMD AM5, AM4 소켓입니다. LD360 역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수냉쿨러라고 말씀드렸는데 LD360의 디스플레이는 CPU 온도, 파워, 현재 사용량까지 실시간 현황을 디스플레이에 한눈에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사용량 정보를 전달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CPU 온도 표시뿐만 아니라 사용량 표시, 고온, 점멸 알림 기능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주변에는 아름다운 색채와 역동적인 라이팅 효과로 ARGB 헤일로 패턴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5V ARGB LED가 내장되어 ARGB 지원 메인보드나 컨트롤러와 호환되어 손쉽게 RGB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펌프 내부에 엔지니어링 세라믹 중 상온에서 가장 우수한 강도를 가진 지르코니아 소재의 고급 세라믹 베어링을 적용해 약 12만 시간의 기대 수명을 자랑하고 호스를 램 장착 공간과 간섭되지 않도록 하단으로 설계되어 호환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라디는 가로 402, 세로 120, 두께 27mm 규격으로 일반적인 3열 수냉쿨러와 비슷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의 가로폭이 402mm이기 때문에 일부 케이스와 호환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합산 두께 52mm를 장착 가능한 케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점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기본 펜은 자사의 FD120 펜을 번들로 3개 제공하고 최대 펜 속도 2400rpm, 최대 풍량 72.04cfm, 최대 펜 소음 38.71dB로 정숙한 성능을 보여주며 하이드로 베어링 을 사용해 소음과 발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닌 펜 측면에 있는 모듈을 사용해 연결하는 게이지 체인 방식으로 장착도 쉽고 선정리도 간편하게 가능했습니다. 튜브 길이는 410mm이며 재질은 유연하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가진 불소와 에틸렌 프로필렌 소재의 특수 튜브 호스로 냉각수의 온도 특성 및 높은 압력에도 탁월한 저항력을 제공하여 누수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호스 정리를 위한 클립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딥쿨 안티 리크라는 기술을 적용 누수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각 라디에이터에는 듀퐁의 EPDM 소재로 제조된 뛰어난 탄성력과 내식성을 가진 압력 제어백이 수조 속에 내장되어 일정한 내압을 유지해 누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었으며 또한 5년 품질 보증을 지원합니다. 자, 이제 LD360의 특징을 모두 알아보았으니 가장 중요한 성능을 알아볼까요? 테스트에 사용된 CPU는 인텔의 14900KF 모델과 ASUS ROG Z690A 게이밍 와이파이 D4 보드를 사용했으며 오픈 케이스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현존 최강의 수냉쿨러인 쿨러마스터 마스터리퀴드 360 아트모스를 선택했고 바이오스에서 전압과 코어 클럭을 고정한 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시네벤치 R24로 아이들 시와 10분간 부하 테스트 시의 CPU 온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먼저 아이들 시 온도입니다. PWM 상태에서는 LD360 평균 43도, 최대 62도, 쿨러마스터 360 아트모스 평균 42도, 최대 61도, 풀RPM 시 LD360 평균 38도, 최대 59도, 아트모스 평균 36도, 최대 58도를 마크하였습니다. 아이들 시 평균 1도, 풀RPM 시 2도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열 대장급 쿨러와 평균 1에서 2도 정도 차이라니 정말 뛰어난 성능이네요. CPU에 강한 부하를 주는 시네벤치 R24입니다. LD360 평균 83도, 최대 93도, 아트모스 360 평균 82도, 최대 91도, 풀 RPM 시 LD360 평균 81도, 최대 91도, 아트모스 360 평균 80도, 최대 89도를 마크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딥쿨의 수냉쿨러 LT720 대비 확실히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테스트한 수냉쿨러들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시점 3열 수냉 대장급 쿨러 중 하나인 360 아트모스보다 만원가량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쿨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저렴한 가격임은 틀림없습니다. 직접 사용하고 테스트해본 결과 장점과 단점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가 CPU 온도, 소비전력, 사용률을 한눈에 볼 수 있던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언더볼팅을 할 때 실시간으로 소비전력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성능 또한 전작인 LT720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되었고 소음까지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숫자의 크기가 너무 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었고 라디에이터의 길이가 402mm나 되는 탓에 상단 장착 시 후면판을 떼고 장착해야 하는 만큼 번거롭고 다양한 케이스와의 호환성이 낮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정숙한 작동, 한눈에 들어오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쉬운 설치 방법으로 가성비 좋은 3열 LED 디스플레이 수냉 쿨러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쿨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